서 있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. 앞으로 이 형제님과 우리 동철 형제님은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섬기시면 됩니다. 예? 두 형제님이 맡은 믿음의 문지기의 역할입니다. 아, 예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조사도님은 새하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불만이 있으십니까? 문지기. 참 가지가지하네. 또 봅시다. 문지기 양반. 문지기 문지기 문. 보세요. 아무리 새하늘님을 일찍 영접했다 하더라도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 안에 저런 불신과 오만의 제약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. 두 분 형제님은 구원의 날에 저와 함께 구원의 배에 1등석에 오르게 될 겁니다. 될지어다. 어찌된 겁니까? 잘하신 군수님이 윤봉순 꿀단지를 숨겨놨는지 내보고 여기서 저 인간 지켜보라 하더라. 상황이 어지가요. 근데 먼저 저 인간이 군수한테 사람 좀 붙여달라 했다더라. 이 안에 있는 인간들은 아무도 안 믿는다 이거지. 다 보니까 그 저한텐지 먼저 한 놈도 뒤가 구린 게 똑같은 놈들끼리 물고 뜯고 하는 기지. 저한테요? 응? 형님이 그 인간을 왜 합니까? 한번 봤다. 단란주점 있어. 단란주점? 중국에게.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여긴 우리가 하는 그런 교육 아닙니다. 조심해야 합니다. 언제 다시 갈까?